동물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세요. 문제의 정답을 5초 안에 맞춰주세요. 시작합니다. 이 동물의 몸무게는 900에서 1600 정도로 상당히 크며 흰색 털을 가지고 있고 육식 동물 중에서는 긴 발톱과 수영막을 가진 앞발을 사용해 장거리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북극곰입니다. 이 동물은 독특한 외모와 동작, 그리고 생태학적 특성으로 잘 알려진 초식 동물입니다. 동물계에서는 아름다운 존재로 알려져 있고, 긴 목과 긴 혀와 긴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린입니다. 이 동물은 가느다란 몸과 뾰족한 얼굴, 긴 꼬리, 폭신한 털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동물과 쥐, 새, 곤충 등을 사냥합니다. 민첩하고 먹이를 숨기고 기억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 동화나 전설에서 똑똑하고 신비한 동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여우입니다. 이 동물은 흔히 땅에 구멍을 파고 알을 낳습니다. 네 발을 가지고 있으며 발톱이 있는 발로 움직입니다. 바다의 수영의 먹이를 잡고 육지에서는 기어다니며 이동합니다. 단단하고 튼튼한 등딱지를 가지고 있고 100년 이상의 수명으로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거북이입니다. 이 동물은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비행하지는 않습니다.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뛰어난 해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군집을 형성하여 생활하며 많은 수의 개체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펭귄입니다. 이 동물은 크고 원형에 가까운 눈을 가지고 있으며 시력이 좋고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호흡력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심장, 폐, 근육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다리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육상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치타입니다. 이 동물은 주로 초식성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식력이 높고 산란수도 많은 편입니다. 주로 땅속에 구멍을 파서 거주합니다. 매우 인기 있는 애완동물이기도 하고 작은 크기와 친근한 성격으로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토끼입니다. 매우 사랑스럽고 독특한 동물로 작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 강력한 발굽과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숲에서 주로 기생하며 수면 시간은 일반적으로 1820시간에 달하며 영양가가 낮은 유칼립투스 잎을 섭취합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코알라입니다. 크고 무거운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더운 날씨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물에 잠수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입과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 강, 강둑, 호수, 늪 등에서 주로 서식하며 물에서 먹이를 찾고 수중에 있는 식물, 풀, 잎, 물 속에 약간의 식물성 먹이를 먹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마입니다. 지능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빠르게 학습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납니다. 군집 내에서 소리를 내며 소통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다양한 소리를 모방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소리를 통해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앵무새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